안녕하십니까.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훈민정음 내 나타난 바이블 코드 두 번째 시간,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지난번에는 경천의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세종대왕의 그 인격과 품격을 우리 거기서 볼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세종대왕께서 음률과 음운하게 뛰어나신 분이었다. 예,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음운하게 돼서, 음률과 음운하게 돼서 굉장한 죄가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궁중음악과 수많은 악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절대 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그런 음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집현전 학자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훈민정음을 펴내신 분이시다. 예, 훈민정음은 세종 10년에 시작을 합니다. 세종 10년에 시작을 해서 세종 25년에 참여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년, 1446년에 비로소 세상에 반포가 되어지게 됐고, 사람들이 이때에서야 훈민정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문에 처음에 있었던 책의 모습이죠. 이 책은 처음에 발견될 때에 이 표지 두 장이 없어졌습니다. 요것은 새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썼는데, 처음에 이것을 쓸 때에 글자를, 마지막 글자를 한번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다시 또 쓰게 되죠. 어쨌든 요 앞부분은 훈민정음의 해례본의 초판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는 책입니다. 자, 훈민정음 서문 우리가 잘 알죠? 국지음이요, 중가요, 한만 말씀들 우리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을 오래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훈민정음 예의본 세종대왕의 서문에 나타나는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바로 천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천한 것이라기보다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를 깨닫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문한자, 글자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지혜로운 백성, 다시 말하면 한 글자를 알게 되면 이치를 알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면 하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를 아르니까. 그래서 천민이 된다는 게 하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증명이 된 것은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한글은 몰라요. 그러나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그 백정들, 이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으세요.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한물나는 선비라는 사람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처음에 한물나는 글자만 아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한글을 알아도 진정한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로써 한글이 널리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 한글을 통해서도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한글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만일에 우리에게 한글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문 썼어요? 한문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조선시대 이두 많이 고이 신라 고요 이두를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매정 30년 동안 우리 뭐 썼어요? 일본 글 썼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글 쓸까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다면 우리는 이두를 쓰나 일본어를 쓰거나 어떤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리고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만든 걸쓸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훈민정음 이전에 우리는 어떤 글을 썼을까? 물론 한문을 썼어요. 근데 한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말하고 안 맞아. 그래서 순자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표기법. 이 말은 한자의 의미나 뜻을 활용해서 우리말을 쓰고 읽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두, 향찰, 구결, 향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이두는 이제 조선 후기까지 썼는데 한자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에다가 한자의 음을 그대로 그냥 빌려서 쓰거나 또 어디 가서는 한자의 음을 따서 음을 갖다 넣고 의미를 갖다 넣거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음만 따고 어떤 데는 의미를 넣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의미로 읽고 어떤 사람은 음으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 혼란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고유명사인 지명이나 이름 이런 것들에만 사용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점점 넓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읽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또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향찰, 나중에 향가의 예가 있는데 향찰로 기록한 가요를 향가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유사에는 신라 향가가 14수가 있고 균여전에는 고려 향수 향가가 11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선화공주 주은 탐일지에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위명을 포견거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선화공주, 예, 선화공주 그대로 예, 명사가 되니까 추운, 예, 이잘 몰라요. 그다음에 탐일지가 가량치고 이게 이것은 의미가 생겨요. 남불레, 탐일, 남불레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사귀어두고 예, 서동의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걸 한문식으로다가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는 한문이고 어디까지는 의무이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이 혼란함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어려운 시절 속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잖아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훈민정음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세종 때에 1443년에 완성하고 1506년까지 언문청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 반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용묘천과 동국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것이 세조대까지 내려와서 불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월인수포 같은 거. 그런데 이 사대부들이요,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공식 문서가 돼 가지고 해야 모두가 다쓸수 있게 되는데, 공식 문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은 그리고 계속 언문이라고 하고, 한자는 진서라고 불러서 한글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써 계속 한글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널리 퍼지해야 되는데 퍼지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 한글이 너무 쉽잖아요. 배우기 쉬우니까 여자들 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한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한글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르쳐줌으로써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들과 또 소통을 하려니까 남자들이 편지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 속에서도 이 한글이 내려오는데 그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글이 맥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숨겨진 글자로, 천대받는 글자로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글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